자, 오늘 남양유업보다는 다른 대안주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남양유업의 대안주로 하나는 대한항공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롯데칠성 대안주가 나왔습니다. 대한항공과 롯데칠성, 남양유업의 대안주로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남양유업의 대안주로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항공주와 그리고 음식료 관련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대한항공부터 볼까요? 대한항공이 궁금하니까. 자, 대한항공 누가 가져오셨습니까? 또 저겠죠? 네, 정경 팀장이. 아, 뭔가 예상 밖에 예측 불허의 종목을 가져오셨습니다. 왜 남양유업의 대안주로 대한항공이죠? 아니, 남양유업이 좋다 그러면 남양유업을 해야지 대안주를 같은 업종에 선택하는 게 조금 아이러니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굳이 업종에 선택하자면 CJ 제일제당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래도 뭐 남양유업 긍정했으니까 그냥 남양유업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냥 다른 업종에서 찾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어쨌든 이제는 뭐 국내보다는 해외 쪽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25개에서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됐고 이제 여행산업도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대 남양유업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대면 수업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일상이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빠르게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어저께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일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소매라든지 카지노라든지 항공장이 그렇죠. 항공장 전반적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행사들 같은 경우에도 여행 상품을 이제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전에 2주 전에 그 LCC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쨌든 미국이면 장거리 해외 노선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홍콩에서 미국발 항공 운임 같은 경우도 장거리 노선이잖아요. 그러면은 LCC 쪽보다는 아무래도 장거리 노선에 해외 장거리 노선에 특화가 되어 있는 대한항공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일하게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우리나라 항공주 중에서요. 예. 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을 말씀드리고 싶고 해외 쪽 같은 경우는 델타 항공이나 이제 보잉 뭐 이런 회사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항공업종에 대한 수익성은 뭐 대한항공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한항공을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땅콩해양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오늘 있을까 있던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또 말씀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인성과 제품은 우리가 좀 달리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다시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 항공 화물이라든지 그리고 해외 장거리 노선 특화가 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미국의 경기 회복 수혜, 일상 정상화에 대한 수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직접적으로 어떤 말 그대로 정말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냥 음식 업종이 아니라 그냥 차라리 그냥 다른 업종에서 항공 업종에서 일단 답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31,000원에서 31,5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4,500원, 손절가는 29,600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항공 일단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 오너 리스크와 실제의 이 사업 부분과는 좀 떨어져서 생각을 하자. 우리가 네. 주가 투자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의 뭐 그 전에 경험치라고 해야 될까요? 대한항공, 남양유업과 비슷한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걸 떨쳐내고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대한항공 대안주로 주었고 김미수 대표님은 어떤 종목이었죠? 롯데칠성입니다. 네. 어제 음식료 업종이 상당히 강했는데 네. 그의 가장 큰 배경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고물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음식료 업종들이 제품 가격을 같이 올렸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고물 가격이 더 이상 못 가고 박스권의 흐름들만 그리다가 약간 또 하향된다라고 하게 되면 음식료 업체들은 가격을 올렸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또 곡물 가격은 하향하게 되면 스프레드가 확 벌어지죠. 그러면 오히려 실적이 지금부터 좋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에 대한 또 다른 변신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쪽도 눈여겨보시면서 전반적인 종목을 보실 때 네. 또 성수기 들어오는 종목들은 또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류, 탄산음료가 거의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계속 포인트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땡기시죠? 네, 아침부터 맥주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네, 맥주 쪽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하이트진로 쪽에서만 많이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그보다 이제 클라우드 쪽이 병도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런가요? 네, 그러면서 변화가 나오고 또 와인 쪽도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게다가 맥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편의점에서 핫한 곰표 밀맥주, 예, 이쪽도 그렇고 제주 맥주도 그렇고 앞으로 상장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근데 이쪽이 법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생산할 그 맥주를 팔려고 하게 되면 직접 생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 위탁 생산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 위탁 생산을 충분한 가동 능력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체가 이 롯데칠성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OEM 쪽이 성장하면서 실적을 많이 바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1분기 말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 때 이런 효과가 같이 된다. 실적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1분기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500%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기조 올해도 계속 나오게 됐을 때 영업이익 한 1,580억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어떤 바뀌어진 체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가격은 최근에 한번 시도가 들어오다가 약간 다시 눌림목 정도로 들어오면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한 16만 원대 밑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변화와 함께 다음 저항권까지 움직인다라고 되면 약 한 17만 원대에서 18만 원대에서 까지도 움직일 수 있겠다는 쪽에서 목표가는 18만 5천 원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절가는 14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롯데칠성을 남양유업의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우유에서 맥주 술로 이동을 하면서 대안주를 주셨는데 자, 정태윤 팀장님은 롯데칠성 이 대안주를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 최근에 보면 한강이라는 집 보면 외부에서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편의점 맥주는 그리고 또 싸잖아요. 네 개 얼마 이렇게 하니까 싸다 보니까. 4개 만 원. 저는 이제 1인 가구라서 김민수 대표님 모르겠는데 저는 1인 가구라서 한 번씩 사 먹어요. 사 먹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롯데칠성이 주가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롯데칠성 뭐 음료 시장 시간차를 두고 그 지금 현재 또 일상 정상화된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막 카지노 안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차를 두고 음식료 걱정도 어찌 보면 일상 정상화에 대한 수혜주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역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롯데칠성도 뭐 동의를 해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아까 정태근 팀장이 대한항공 갑자기 비행기 타자라고 이야기 나왔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대한항공은 제가 직접 타서 주가를 못 올리겠습니다. 예. 네. 아직까지 어떤 뭐 여행에 대한 정상화는 좀 힘든데 이 회사 잘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은 흑자인데 아직 순이익은 적자입니다. 그만큼 들어갈 비용이 많다는 얘기고요. 게다가 또 하나 유가가 이 정도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비용 부담도 상당히 있겠죠.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인데 딱 하나 포인트는 여객은 아닌 것 같고요. 화물항공 쪽이 해운 운임도 좋다 보니까 화물항공 운임도 가장 좋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포인트로 접근하는 게 더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일단 여객까지 가세가 되면서 실적이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가지고 오신 남양유업의 대안주, 오너 리스크를 탈피할 수 있는 전례를 보여줬던 대한항공 가져오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롯데칠성, 이제 성수기, 그리고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 두 종목도 함께 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또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